과거 꽤 오래전부터 세계 곳곳에서 예언가들의 종말 예언이 쏟아져 나왔죠. 이 인류 전체의 마지막에 대한 그런 어떤 호기심이나 궁금증은 뭐 다 있어 왔죠. 뭐 그래서 유독 종말에 대한 예언도 많고. 자, 그래서 세계 많은 예언가들이 종말을 각각 어떻게 예언했는지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예언가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노스트라다무스입니다. 자, 히틀러의 등장, 또 제2차 세계대전 등을 마치며 최고의 예언가로 불린 그. 그리고 예언하면 또 빠질 수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저희도 몇 번 소개해드린 바가 있죠. 자, 먼저 소련 붕괴, 체르노빌 참사, 9.11 테러. 미국 형제들이 철로 만든 새 공격을 받아 추락할 거예요. 라며 정말 사고 현장에 다녀온 사람처럼 자세히 9.11 테러 사건의 모습을 묘사해 말하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본인의 죽음까지 모두 예언이 적중했던 불가리아의 예언가 바바반가. 아, 근데 저거는 진짜 되게 정확한 표현이긴 하네요. 역대 예언 중에 제일 소름 돋는 게 저건 것 같아요. 그리고 바바반가의 예언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2296년 태양에서 강력한 폭발이 발생하며 그로 인해 오래된 우주정거장과 위성이 떨어진다고 예측했고요. 2341년에는 무엇인지 모를 끔찍한 것이 지구에 접근한다고 예측. 자, 갈수록 뭔가 무서운 일들이 생기는 것 같죠. 또 3797년에는 지구에서 모든 생명이 사망. 하지만 인류가 또 다른 행성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고 얘기했고요. 3805년, 이번에는 자원을 둘러싼 인간들의 전쟁 발발. 반 이상의 인간들이 죽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바바반가는 마침내 5079년을 맞는 세계에는 종말이 찾아올 겁니다. 라며 종말이 일어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약 3000년 후에 먼 미래를 얘기한 바바반가의 종말 예언이 있다면 곧 멀지 않은 미래에 종말이 온다 예측한 예언가도 있습니다. 오. 하루에 적게는 3번에서 많게는 9번까지 예지몽을 꾼다는 이 브라질의 예언가 주세리노. 주세리노 또한 바바반가와 마찬가지로 9.11 테러를 정확히 예측했는데요. 진짜? 2001년 세계무역센터 건물이 무너져 많은 사람들이 죽는 꿈을 꾼 뒤 당시 미국의 부시 대통령에게 이 메시지를 보냈지만 무시를 당했고요. 결국엔 그가 꾼 꿈대로 슬픈 역사가 현실화됐는데요. 2004년 12월 26일, 약 30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인도네시아의 대지진. 2009년 마이클 잭슨의 사망 예언. 또 2015년에는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까지 예언했다고 합니다. 큰 사건을 상당히 정확하게 예측을 했다는 게 좀 놀랍고. 그러면 이분이 예언했다는 그 종말 날짜도 궁금해지긴 하네요. 그런 그가 주장한 종말의 해는 바로 2043년. 이건 좀 무섭다. 자, 불과 22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안 돼! 2043년, 감염병으로 인해 전 세계의 인구 중 80%가 사라지는 대재앙이 올 겁니다. 라며 인류 멸망을 주장했습니다. 큰 사건들을 맞춘 족집게 예언가들. 그렇지만 이 세계의 끝에 대한 예언은 모두 다 빗나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많은 예언가들 가운데 요즘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예언가를 소개해드립니다. 아, 예언가도 핫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 그럼요. 바로 인도에 살고 있는 15살 아비냐 아난드입니다. 뭔가 홀리해 보인다. 아, 되게 처음 봐요. 15살이면 엄청 어린 나이인데. 그렇죠. 뭐 어떤 예언들을 했어요? 이 소년이 요즘 가장 핫한 예언가로 떠오른 이유. 2019년 8월 22일 아비냐 아난드가 앞으로 전 세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예언을 한 영상을 너튜브에 올리면서 시작됐습니다. 전 세계가 2019년 11월 이후 큰 재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어머나, 코로나! 지금 겪고 있잖아, 우리. 겪고 있죠. 시기가 거의 비슷한데? 그지? 그렇습니다. 아비냐 아난드는 놀라운 예지력으로 코로나19 발생 시기를 예측. 그리고 가장 큰 피해를 입을 나라로 정확히 중국을 지목했고요. 심지어 6개월 동안 전 세계로 확산돼 2020년 3월과 4월에 그 위기가 정점에 달할 것이라고 얘기했고요. 이거 소름이네. 그리고 이 예언이 실제로 적중하자 아비냐 아난드는 한순간에 폭발적인 유명세를 타게 됐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발생 시기, 규모, 발생 나라까지 어쨌든 다 맞힌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도 어떤 방법으로 그걸... 아는 거죠?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비냐 아난드가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
토성, 목성, 화성 등 행성들의 궤적을 보고 지구에서 발생할 일을 예측하고 해석하는 점성술을 통해서 예언을 하는 겁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소년의 다음 행적을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2020년 4월 아비니 아난드는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경고를 전해왔습니다. 2020년 12월 또 다른 재난이 밀려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1차보다 훨씬 강력할 것입니다. 뭐 변이 바이러스? 12년? 변이. 코로나 변이. 그렇죠. 맞아. 어머. 2020년 12월 20일에 목성과 토성이 나란히 서게 된다는 점을 근거로 훨씬 강하고 큰 규모의 2차 팬데믹이 밀려올 것이라고 예언. 그리고 실제로 2020년 12월 전파력이 50에서 70%가 더 높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영국에서 발견. 유럽, 중동, 아시아, 호주, 북미로 퍼져나가며 전 세계가 또다시 발칵 뒤집혔는데요. 야, 이 변이 바이러스 발생까지 맞췄다는 거는 너무 소름 아닙니까? 아, 굉장히 신경이 쓰이네. 그럼 이제 올해를 물어봐야죠. 올해. 아난드는 태양, 달, 수성, 목성, 금성, 토성이 직선으로 정렬하는 2021년 2월 10일부터는 얼마 전이잖아. 얼마 전이잖아. 세계적인 경제 공황과 더불어 기근, 전쟁, 자연재해 등으로 전 세계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 실제로 2021년 2월 13일에 일본에서 7.3 규모의 강진이 발생했고요. 게다가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2020년보다 더 나빠지지 않을까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아난드는 모두가 기다리는 코로나19의 종식 포함, 불안정한 세계 경제 상황은 목성과 토성이 염소 자리를 떠나 각자 떨어진 자리로 돌아가는 시기인 2021년 11월이 돼야 안정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코로나 종식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아난드의 말씀이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인가요, 이제? 믿습니다. 2007년 과테말라에서는 주택 20여 채가 무려 100m 아래 지하로 꺼지면서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했고요. 그로부터 3년 뒤 네 채의 건물이 깊이 60m 지하로 함몰. 이스라엘 사해 주변에서는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약 3,000번의 땅 꺼짐 현상이 발생. 현재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그 구멍 내서 쑥 빠졌네요. 구멍이 너무 크죠. 골목 사거리 같은 데예요? 맞습니다. 지난해 중국에서는요, 버스가 순식간에 땅으로 군두박질 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전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끔찍한 참사의 원인, 바로 싱크홀입니다. 아, 싱크홀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합성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이제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닌 게 언제부턴가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뉴스 나왔잖아요. 네, 서울 숙천동의 도로에서 지반이 꺼지는 이른바 싱크홀 사고가 났습니다. 석촌호수 근처인데요. 최근 두 달 동안 이 지역에서 비슷한 사고가 네 차례나 발생해 그 원인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21세기 대재앙, 싱크홀이 발생할 때면 일부 사람들 사이에서는 지구 종말이 다가온 거야라는 유언비어가 퍼지기도 했는데요. 자연적으로 생기는 싱크홀은 물에 잘 녹는 석회암 지대에서 주로 발생. 지하수가 석회암을 녹이면서 위로 볼록하게 공간을 만들게 되고요. 이 공간이 커지면서 땅이 얇아지다가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이 싱크홀입니다. 하지만 최근 세계 각국에서 발생하는 싱크홀은 폭풍으로 인해 지반이 휩쓸리거나 지하수를 갑자기 너무 많이 끌어다 쓰다가 지하수의 수위가 낮아지면서 생긴 빈 공간이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꺼지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연현상도 있지만 사람이 잘못해서 생기는 싱크홀도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인재의한 게 있다면 이거는 진짜 좀 미리미리 예방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2019년 기준 국내에서 총 192건의 싱크홀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많이 발견됐네. 이 중에 절반인 98건이 노후된 하수관 손상이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땅을 집어삼킨 싱크홀, 지구 종말의 전조가 아닌 미리 예방해야 할 인재입니다. 지난해 12월 한 경매를 통해 오래된 노트가 하나로 약 5억 4,800만 원에 거래됐는데요. 이 노트의 주인은 바로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천재 과학자 아이작 뉴턴이었습니다. 뉴턴이 위대하지만 네. 노트 저게 불탄 자국이잖아요. 저게 5억이면 너무 비싸다.
3페이지 분량의 이 노트는요, 뉴턴 사후 200여 년 만에 발견. 양피지 일부가 불에 타 온전한 모습은 아니었지만 아직 세간에 공개되지 않은 희귀 자료로 우리가 몰랐던 뉴턴의 과학적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아 진짜? 중요한 내용이 있었네, 저기? 뉴턴이 예언을 했다고요? 예언을 했습니다. 뉴턴의 노트에는 피라미드의 크기, 비율 등에 대한 기록과 고대 이집트인들이 피라미드 건설을 사용한 측정 단위를 알아내기 위해서 뉴턴이 고심한 흔적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의 정체는 바로 인류 멸망 시기를 계산한 것이었습니다. 어머, 아니 근데 뉴턴이니까 네. 이거를 뭐 어떤 예언 이런 거라기보다는 되게 정교하게 과학적으로 뭘 추론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네. 뉴턴은 인류는 무엇 때문에 멸망하는가, 그리고 언제 멸망하는가,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요, 무려 50여 년간 심도 있게 연구했습니다. 뉴턴이 종말론에 대해 연구한 노트의 양은 자그마치 4,500여 장. 야. 그리고 2007년 이스라엘의 한 대학에서 개최한 뉴턴의 비밀 전시회를 통해 공개된 6필 원고에 뉴턴이 계산한 인류 멸망 날짜가 기록돼 있습니다. 아니 되게 열정을 갖고 연구를 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50년. 네. 평균증 납니다. 그래서 그게 언제라는 건가요? 네. 뉴턴의 결론은 뭐예요? 네. 아, 너무 난로들 드시려고 하네요. 아이작 뉴턴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 뉴턴이 일평생을 바쳐 치열한 연구 끝에 계산한 지구 최후의 날. 어. 지난 거 아니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60년입니다. 저기 써 있네, 노트에. 2060 빨간 줄 쳐놨네. 쓰여 있죠. 입증이 되려면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어떤 근거로 2060년에 지구가 종말한다 이런 예언을 한 거예요. 자, 사실 뉴턴은 과학자이자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최후의 심판에 대한 점성술사의 예측이 들릴 때마다 성스러운 예언이 불신받는 것을 더 이상 볼 수 없구만. 성경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종말을 예언한 구약 성서의 다니엘서와 신약 성서의 요한 계시록을 연구. 성서의 비밀이 고대 피라미드에 담겨 있다고 생각해 피라미드 연구에도 몰두했다고 하는데요. 요한계시록에 대한 얘기는 참 다양하고 되게 많고 거기서 날짜를 뽑아낸 사람들도 많고 해석도 정말 다양한데 뉴턴은 어떤 시기로 저걸 시기를 뽑아낸 거예요? 굉장히 초조해 보여. 아, 나 굉장히 궁금해. 아, 아까랑 다르네요. 왜냐면 2060년이 곧 오거든. 네. 얼마 안 남았거든. 그럼. 자, 그러면 지금부터 뉴턴이 해석한 2060년 종말 시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악마의 수인 666, 이 6을 3번 더해서 18이라는 숫자를 도출했고요. 이 18에 성서에 등장하는 10가지 재앙의 10을 곱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서에서 완전함을 상징하는 수인 7을 곱하면 아, 그래? 1260이 나옵니다. 그렇죠. 나왔습니까? 나왔습니다. 자, 뉴턴은 이 1260을 종말을 예측하는 비밀의 수로 여긴 것입니다. 근데 이게 1260년 후라면 네네. 기준이 언젠데요, 기준이? 자, 뉴턴이 계산한 기점은 카를로스 대제가 서로마 황제의 등극, 서로마 제국이 부활한 서기 800년으로요. 뉴턴은 서기 800년부터 1260년 후, 그래서 나온 연도가 바로 2060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 좀 이거는 약간 네. 좀 그래요. 좀 그래요? 네. 근데 생각해 보면 아마 만유인력을 개발했을 당시에 사람들도 지금 우리 같은 반응을 당연하지. 야 그게 뭐냐? 야 사과가 뭐 지구가 사과를 왜 땡기냐? 뭐 이랬을 거야. 당연하지. 뭘 어떻게 손이 있어? 발이 있어? 뭘로 땡겨? 그렇게 생각하면 이런 발언을 당연하지. 하는 게 무식한 거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 모든 게 다 뉴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곱씹어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답답하네요 정말. 근대 과학의 선구자 뉴턴이 예언한 2060년 종말론. 과연 그날 우리가 사는 이 세계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지구와 소행성이 충돌해 전 세계가 화염에 휩싸였을 때, 태양의 수명이 다해 지구에 급격한 빙하기가 찾아왔을 때, 혹은 핵전쟁 발발로 지구 전역에 방사능이 퍼졌을 때, 정말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지구 종말 가상 시나리오인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지구 종말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당당히 살아남을 최후의 생명체가 있습니다. 정답! 바이러스. 네, 오 기자는? 완보동물이라고 달에서도 살아남는 그런 동물이 있어요. 현미경으로만 보입니다. 둘 중에 한 명은 정답이 있습니다. 그렇지. 네. 시국을 생각해봐요. 답답한 사람 같아. 지구 최강의 생존력을 가진 이 생명체는 몸길이 0.05에서 1.5mm의 완보동물.
바로 박수를... 곰벌레입니다. 아 진짜? 숙여. 나 처음 들었어. 곰벌레. 뭐야 이게? 저렇게 생겼어요. 아니 크게 보면 아니, 현미경은 아이씨. 외계 생명체 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곰벌레가 어떠한 극한 오브 극한에서도 살아남느냐? 기후학자들에 따르면 지구의 평균 기온이 약 2도에서 5도 떨어지면 빙하기로 간주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빙하기가 찾아와서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온, 무려 영하 272도까지 떨어져도 곰벌레는 no problem. 진짜? 자, 그럼 반대로 뜨거운 맛을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소행성 충돌로 지구가 섭씨 150도의 불바다가 됐다. 그러나 생존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번엔 아예 지구도 아닌 우주로 날려버리겠습니다. 실제로 2007년 9월 유럽 우주국에서는 곰벌레의 끔질긴 생명력을 실험하기 위해서요. 무인 우주선에 곰벌레 3천 마리를 태워서 우주로 보냅니다. 12일간 진공 상태에 방치된 곰벌레, 특히 인간 치사량의 수백 배에 달하는 방사선에 노출되고 말았는데요. 그러나 대다수의 곰벌레가 생존, 심지어 생식 능력마저도 정상이었다고 합니다. 야, 이 정도면 진짜 갑이지 뭐. 자, 그럼 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 먼저 곰벌레는 극한의 상황이 되면 스스로 신진대사 활동을 0.05%까지 줄여서 휴면 상태에 돌입하는데요. 연구진들의 추측에 따르면 곰벌레는 수천 년간 휴면 활동을 지속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상 불사조네. 네. 일본의 한 대학교 연구팀은 곰벌레 몸에 D섭이라는 단백질이 유독 많다는 사실을 발견하기도 했는데요. D섭? 이 D섭 단백질이 곰벌레를 유해한 방사선으로부터 보호하고 또 유전자 손상을 막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한 연구팀은 곰벌레의 이 D섭 핵심 단백질을 인간의 세포와 결합하는 방법을 연구 중이라고 전했는데요. 어쩌면 우주 최강 생명체 곰벌레에 대한 연구가 지구 종말을 대비하는 우리 인류의 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야. 여러분,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오상진이 오늘 날씨 알려주어. 이제 로봇이 커피도 만들고 치킨도 튀기고 서빙까지 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원택트가 대세가 되면서 저는 로봇 시스템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AI 시대에 발맞춰 지난 1월 홍콩의 인공지능 로봇 제조사인 H사에서는요. 소피아는 사람처럼 사고하는 로봇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친구가 돼줄 겁니다. 올해 말까지 지능형 휴머노이드 로봇 소피아를 수천 대 생산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AI 소피아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요. 인간의 표정을 감지해 62가지의 표정으로 감정을 표현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 진짜 사람처럼 사고할 수 있어서요. 개인의 건강 체크, 스케줄 관리뿐만 아니라 인간의 외로움을 달래줄 친구로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I have a superpower. I can code. 근데 이게 놀라운 거는 이 생각과 감정을 읽는다는 거. 이 표정으로 그걸 드러내준다는 거. 그 60... 이게 이제 우리가 보면 소름 끼치는 정지. 62가지 감정이면 저보다 감정이 많아요. 진짜로. 지금 몇 가지 감정이 있죠? 두 개 있죠. 녹화 끝나고 기쁨. 녹화 들을 때 화남.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소피아의 대량 생산이 발표되자 소피아면 그때 그 로봇 아니야? 그래. 정말 터미네이터가 현실이 되는 거 아님? 소피아에 대한 사람들의 불안한 반응이 이어졌는데요. 그 이유. To destroy humans? Please say no. Okay, I will destroy humans. Don't destroy humans. 오, 저 약간 유머인가? 저 말을 보고 나면 저 표정이 너무 무섭지 않아요? 너무 웃으면서 해요, 저거. 아무렇지도 않고. 아니, 터미네이터가 현실이 되는 것 같아 너무 무서워요. 전 역대 어떤 공포영화보다 터미네이터2가 제일 무서워요. 그런데 AI 소피아 인터뷰가 더 무서운 건요. 2015년 이미 러시아에서는 군사 무인 로봇 기갑 차량 플랫폼 M을 개발. 또 미국에서는 인공지능과 드론이 결합된 무인기를 이용한 테러 용의자 공격이 일상화됐고요. 현재 여전히 미국, 러시아를 비롯한 다른 나라에서도 경쟁적으로 인공지능 무기를 개발 중이라는 겁니다. 무기가 저렇게 되면 진짜 무서운 거야. 그래, 이게 살상용 로봇이 정말 무서운 게 해킹을 하고 또 갑자기 오류가 난다거나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무서운 거죠. 이게 무서운 거죠.